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의 코란도입니다. 이 차량 2019년 최초 등록된 2020년형 약 5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7mm 나오네요. 거의 9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말끔합니다. 터진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현가장치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도 잘 장착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 언더 코팅도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엔진 쪽부터 보시면 천 커버 한 번 더 씌워져 있습니다. 젖은 부분 전혀 없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미션 쪽도 누유 흔적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드, 헐대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1mm 나오네요. 6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5%로 적은 수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량 엔진오일은 한 번 더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시면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오일만 한 번 더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스캔으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52,014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요,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서 보시면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고요. 전좌석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어봉 아래쪽 옆쪽으로 보시면 스탑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오토 홀드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확인됩니다. 그리고 핸들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과 패드 시프트, 핸들 열선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핸들 왼편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보시면 새 차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 커버도 깨끗하고 커버 안쪽으로 보셔도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손상 전혀 없이 말끔하고요.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기어봉도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도 역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시트 보시면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오염된 부분 전혀 없이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도 손상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편도 헤드라이트 역시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휠 컨디션도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들 역시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리어 휀더도 말끔하고요. 뒤쪽 테일 램프 역시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아래쪽 사이드 실까지도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프론트 핸더도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의 코란도 하부부터 외관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어디 하나 빠짐없이 신차급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